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은 저주에서 풀린 마녀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저주에서 풀린 마녀. 옛날에 홀로 어여쁜 세 딸을 키우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양을 길러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약이란 약은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렸지요. 아카시아 아래에 있는 우물물만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데 거기엔 괴물이 산대요. 그래서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해요. 생각다 못한 아버지는 첫째 딸 사라를 불러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해 우물물을 떠다 줄 수 있겠니? 괴물이 산다는 그 우물물이요? 무서워서 난 못해요. 사라는 펄쩍 뛰었지만 아픈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갔습니다. 사라가 살그머니 물을 뜨려는 순간 우물 속에서 거친 목소리가 퍼져나왔어요. 누가 함부로 내 우물물을 떠가는 거요? 우물물을 가져가려면 내 아내가 되어야 하오. 깜짝 놀란 사라는 물동이를 놔둔 채 집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둘째 딸 루시에게도 부탁했어요. 그러자 루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언니가 우물에서 괴물을 봤다잖아요. 전 괴물이 무서워요. 하지만 할 수 없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갔지요. 루시가 살금살금 다가가 물을 뜨려는데 우물 속에서 거친 목소리가 퍼져나왔습니다. 누가 함부로 내 우물물을 떠가는 거요? 내 아내가 되어준다면 우물물을 주겠소. 루시는 기겁해 집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셋째 딸 브렌다에게도 부탁했습니다. 제가 가서 꼭 따올게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단단히 마음먹은 브렌다는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가서 물을 뜨려 하자 우물 속에서 거친 목소리가 퍼져나왔습니다. 누가 함부로 내 우물물을 떠가는 거요? 내 아내가 되겠다고 약속하기 전에는 우물물을 주지 않겠소. 브렌다는 깜짝 놀랐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될 테니 이 우물물을 주세요. 브렌다는 덜컥 약속을 하고 물을 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우물물을 마시자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그날 밤 브렌다의 가족은 모두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브렌다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문 밖에 흉측한 탈을 쓴 괴물이 서 있지 뭐예요. 낮에 우물에서 한 약속대로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브렌다는 고민 끝에 괴물에게 말했어요. 덕분에 아버지 병이 다 나았으니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괴물과 브렌다는 그 자리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브렌다는 남편이 된 괴물과 단둘이 방에 남겨지자 너무 무서워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커다란 탈을 천천히 벗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내 진짜 모습을 보시오. 남편의 말에
고개를 든 브렌다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눈앞에는 광채나는 얼굴에 헌칠한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난 밤에만 탈을 벗을 수 있소. 그러나 이건 비밀이니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약속하겠소. 둘은 밤늦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돌아갈 때가 되면 헤어지는 것이 아쉽기만 했지요. 남편은 날이 저물면 브렌다에게 왔다가 날이 밝으면 돌아갔습니다. 브렌다는 다정다감한 남편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그 흉측한 괴물이 뭐가 좋다고 그러니? 너 혹시 괴물이랑 결혼해서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언니들의 핀잔을 참다 못한 브렌다는 그만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네 남편이 잠들면 몰래 탈을 가지고 나와서 태워버려. 아마 탈이 없으면 낮에도 너랑 같이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브렌다는 언니들의 말만 믿고 탈을 태워버렸습니다. 잠에서 깬 남편은 탈이 없어진 것을 알고 크게 슬퍼했어요. 당신은 나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군요. 이제 나는 마녀의 저주대로 붉은 바다 위에서 영원히 잠들 거요. 그 말을 들은 브렌다는 울부짖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을 구해내겠어요. 붉은 바다는 쇠 지팡이가 구부러지고 쇠신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걷고 또 걸어야 간신히 찾을 만큼 멀고 먼 곳이요. 또 가는 길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 쇠 그릇에 가득 찰 만큼 고통스러운 길이요. 그래도 가겠어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꼭 찾아낼 거예요. 브렌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며 슬퍼했습니다. 남편도 몹시 슬퍼했답니다. 브렌다는 튼튼한 쇠 지팡이를 들고 쇠신을 신고 쇠 그릇을 준비한 다음 길을 떠났습니다. 붉은 바다가 있을 만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다녔지요. 쇠 지팡이가 구부러지기 시작하고 쇠신이 닳기 시작했습니다. 브렌다가 흘린 눈물도 쇠 그릇에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숲속 오두막에서 실을 잡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붉은 바다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남편이 거기에 잠들어 있어요. 꼭 찾아야 해요. 이 물멜로 실을 다 잡으면 알려주지. 브렌다는 몇날 며칠 밤을 새며 실을 잡고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찾아 이곳까지 온 것을 놀랍게 생각한 할머니는 브렌다가 잠든 모습을 보고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하늘에서 은은한 빛을 뿜는 달에게 물었지요. 달아, 높이 떠 있으니 붉은 바다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 글쎄요, 환한 빛을 비추는 해라면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음 날 할머니는 브렌다에게 작은 열매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노란 자갈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오두막 집이 나올 거야. 그 집에 가서 물어보렴. 쇠 지팡이는 점점 더 구부러지고 쇠신은 점점 더 달았습니다. 쇠 그릇에 담긴 눈물은 반이 넘게 차서 찰랑거렸지요. 브렌다가 자갈길을 따라 아홉 개의 고개를 넘자 오두막에서 옷감을 짜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붉은 바다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 배틀로 옷감을 다 짜면 알려주지. 브렌다는 며칠 동안 옷감을 짜고 나자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해에게 물었지요. 해야, 너라면 붉은 바다가 어디에 있는지 알겠지? 글쎄요, 빛이 닿지 않은 곳까지 다니는 바람에게 물어보세요. 다음 날 할머니는 브렌다에게 작은 열매를 주며 말했어요. 이 붉은 가시밭길로 가다가 오두막집이 나오면 거기서 물어보렴. 어느새 쇠 지팡이는 구부러지고 쇠 신은 달아 구멍이 났습니다. 쇠 그릇에는 눈물이 가득 찼어요. 브렌다가 가시밭길을 따라 아홉 개의 고개를 넘자 오두막집에서 옷을 짓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붉은 바다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 비단으로 옷을 다 지으면 알려주지. 브렌다는 며칠 동안 옷을 다 짓고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바람에게 물었지요. 바람아, 너라면 붉은 바다가 어디에 있는지 알겠지? 개미들을 따라가면 밤나무 밑에 샘물이 있을 거예요. 개와 갈매기를 보면 나무 열매를 하나씩 먹이고 남편에게도 나무 열매를 하나 먹이라고 하세요. 다음 날 할머니는 브렌다에게 바람이 해준 말을 일러주며 작은 열매를 하나 주었답니다. 브렌다는 개미들을 따라 천천히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개미들이 멈춘 밤나무 밑에는 작은 샘물이 있었지요. 해가 저물자 비쩍 마른 개가 브렌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브렌다는 깜짝 놀라 얼른 나무 열매를 하나 꺼내주었어요. 그러자 개는 브렌다를 등에 태우고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사흘 밤낮이 되어 눈앞에 붉은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바다 건너에는 커다란 성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앞에 두고도 만날 수 없구나. 브렌다가 눈물을 흘리자 갈매기 떼가 날아왔습니다. 나무 열매를 하나 던져주자 갈매기 떼가 어디선가 나뭇가지를 물고 와서 다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브렌다는 얼른 다리를 건너 성으로 들어갔답니다. 성 안에는 100개의 방이 있었어요. 브렌다는 방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침내 성의 꼭대기에 있는 작은 방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야. 브렌다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안고 방문을 슬며시 밀었습니다. 방에는 그토록 찾던 남편이 죽은 사람처럼 잠들어 있었지요. 드디어 만났군요. 브렌다는 나무 열매를 남편의 입속에 넣어주었습니다. 제발 눈을 뜨세요. 브렌다는 잠든 남편을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남편이 살며시 눈을 뜨고 브렌다를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굳은 살이 베긴 브렌다의 손과 발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찾아 여기까지 오다니 믿어지지 않소. 그 어려운 일을 다 참아내다니 정말 놀랍구려. 비록 단 한 번 약속을 어긴 죄로 고통을 받았으니 내가 마녀의 저주에서 풀린 것은 모두 당신 사랑의 힘이요. 블렌다는 아무 말 없이 살며시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자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이 모두 사라졌답니다. 오늘의 동화 유령의 정체. 시몽, 진짜 숲을 지나가려는 건 아니지? 시몽의 친구 장과 악리 피에르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숲을 지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장과 악리 피에르는
숲으로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숲에 유령이 나온다나요? 겁쟁이 녀석들 유령 같은 건 없어. 시몽은 툴툴거리며 혼자 숲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숲속에 들어서자 시몽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금방이라도 무시무시한 유령이 불쑥 나타날 것만 같았거든요. 숲에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한 것은 며칠 전부터였습니다. 장의 아버지가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숲에서 유령을 만났다며 호들갑을 떨었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어디에선가 수상쩍은 소리가 났어요. 시몽의 머리카락은 쭈뼛쭈뼛 곤두서고 이마 위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겁에 질린 시몽은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쳐 버렸습니다. 시몽은 정신없이 달렸어요. 시몽은 꽝 하고 장의 아버지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니 시몽, 도대체 무슨 일이니? 숲에서 유령을 봤어요. 시몽은 유령을 보지도 못하고 도망쳤다는 말 대신 그럴싸한 말을 지어냈습니다. 아주 커다랗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유령이었어요. 시몽의 말에 장의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본 유령은 자꾸 날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몽은 앙리의 아버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몽, 숲에서 유령을 봤다며? 시몽은 또 그럴싸한 말을 지어냈지요. 그럼요. 얼마나 크고 무서웠는지 몰라요. 구구구구 하고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러자 앙리의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고? 내가 본 유령은 아주 가는 소리로 흐느꼈는데. 시몽이 숲에서 유령을 보았다는 소문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숲속에 유령이 또 나타났대요. 집채만하게 커서 사람도 잡아먹는데요. 소문은 점점 커져 어느새 숲속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시무시한 유령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 사람들은 숲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시몽의 마음속에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지도 않은 유령을 본 것처럼 말한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시몽은 혼자 유령을 찾아 숲으로 갔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숲에는 향기로운 꽃과 신비한 풀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숲속을 걸어가던 시몽은 수풀 속에서 바스락하는 소리에 놀라 멈추어 섰습니다. 유령이 나타난 건가? 시몽은 조심스럽게 수풀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자 작고 날쌘 개구리가 와락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유령이 아니라 개구리잖아? 혹시 장의 아버지가 보았다는 유령은 개구리가 아니었을까? 숲속을 걸어가던 시몽은 바스락하는 소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숲의 유령이겠지? 그러나 숲풀 속에서 작은 새끼 여우가
와락 튀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새끼 여우는 작고 가냘픈 소리를 내며 울었어요. 혹시 앙리의 아버지가 보았다는 유령은 새끼 여우가 아니었을까? 다시 숲속을 걸어가던 시몽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새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난생 처음 보는 하늘빛 고운 깃털을 가진 새였지요. 시몽은 새를 쫓아 숲속을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구구구구구구구구 둥지 앞에 도착한 새가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러자 둥지 속에서 희디힌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지요. 둘은 나뭇가지에 나란히 앉아 서로 털을 쪼아주며 구구하고 울었습니다. 아, 숲속의 유령은 바로 너희들이었구나. 지금까지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든 숲의 유령은 바로 짝짓기를 하고 있는 비둘기들이었던 겁니다. 한참 동안 비둘기를 쫓아 숲을 헤매던 시몽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시몽은 주변을 두리번거렸지요. 바로 그때 시몽을 부르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몽! 시몽!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시몽이 숲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헐레벌떡 찾으러 온 것입니다. 아빠, 저 숲의 유령들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떨던 숲의 유령이 누구인지 알아냈다고요. 그건 작은 개구리와 엄마를 잃은 새끼 여우와 짝짓기하는 비둘기들이었어요. 아버지는 빙그레 미소를 짓더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가 직접 본 적이 없는 것도 소문만 듣고 진실처럼 믿어버린단다. 유령의 정체를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바탕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언제 유령이 나타났냐는 듯 자연스럽게 숲을 가로질러 다녔답니다. 오늘의 동화, 태양신의 눈물. 아주 오랜 옛날 신들과 사람이 함께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파이토는 신들을 존경했지요. 그래서 신을 아버지로 둔 친구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파이톤을 다독였습니다. 얘야, 넌 아주 특별한 아이란다. 저는 평범한데다가 아버지도 없는걸요? 파이톤은 한숨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파이톤에게 말했어요. 잘 들어라, 파이톤. 너는 태양신 페버스의 아들이야. 그게 정말이에요? 파이톤의 얼굴은 환해졌다가 금세 시무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날 보러 온 적이 없잖아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분은 매일 태양 마찰을 끄느라 오실 수 없는 거란다. 그 뒤부터 파이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버지가 태양신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지요. 힘이 센 파이톤에게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파이톤,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 거야? 파이톤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난 태양신의 아들이거든. 친구들은 파이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파이톤은 파포스를 만났어요. 둘은 길을 가로막고 있는 큰 나무를 치우는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기하시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뭐? 난 절대 포기 못해. 파이토는 있는 힘을 다해 나무를 길 옆으로 치웠습니다. 파포스가 빈정거렸어요. 아무리 힘이 세어봤자 넌 사람이잖아. 파이토는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신의 아들이야. 태양신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럼 태양신을 만나보기라도 했단 말이야? 그건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 내 어머니 말만 믿고 그렇게 말하다니 너도 참 어리석구나. 파이토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파이토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 제 아버지가 태양신인 걸 어떻게 믿지요? 어머니는 태양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태양이 이렇게 우리를 비추는데도 못 믿겠니? 하지만 태양은 모두를 비추잖아요. 어머니는 파이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태양신은 내 눈을 멀게 했을 거야. 하지만 파이톤은 어머니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태양신을 만나기로 결심한 파이톤은 하늘로 난 길을 따라 태양의 궁전으로 찾아갔지요. 파이톤은 드디어 태양신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너무 눈이 부셔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어요. 파이톤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파이톤이라고 합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까? 그래, 넌 내 아들이다. 태양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믿지요? 내가 바라는 것을 다 들어주면 믿겠느냐? 그럼 하루만 태양마차를 몰 수 있게 해주세요. 태양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아, 태양마차를 모는 것은 너무 위험하단다. 태양신이 파이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파이톤도 고집을 꺾지 않았지요. 태양신의 아들이라면 분명 태양마차도 잘 몰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넌 어리고 경험도 없잖니. 그러자 파이톤이 더 거세게 말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닌 게 분명해요. 태양신도 더는 말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달빛이 희미해지고 세상이 밝게 물들었습니다. 파이톤이 마차에 앉자 태양신은 파이톤에게 왕관을 씌워주었어요. 아들아, 말들이 날뛰더라도 고삐를 놓쳐서는 안 된다. 걱정 마세요. 말들이 불길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파이톤은 아버지의 말대로 고삐를 꼭 쥐었어요. 얼마 뒤 갑자기 말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차의 무게가 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겁이 난 파이톤은 고삐를 세게 당겼습니다. 그러자 말들은 길을 잃고 더 빨리 달렸지요. 말들은 하늘길을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별들은 소리를 지르며 태양 마차를 피했지요. 땅바닥은 갈라지고 나무들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온 세상이 요동치는 모습을 본 파이톤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마차를 둘러싼 뜨거운 기운 때문에 숨조차 쉴 수 없었지요. 그제야 파이톤은 후회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믿었어야 했는데. 파이톤은 손이 떨려 말고삐를 잡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주피터는 모든 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세상이 위험합니다. 당장 멈춰야겠어요. 그러고는 하늘 꼭대기에서 파이톤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상은 파이토네 등에 바로 꽂혔지요. 순간 마차가 기우뚱하며 말들이 쓰러졌습니다. 모든 불길도 이내 사그라들었어요. 버둥거리던 말들은 고삐가 풀려 모두 달아났습니다. 부서진 마차는 공중에서 흩어졌지요. 파이토는 순식간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두 분을 믿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태양신도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파이톤과 태양신의 눈물이 온 세상을 덮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킬레우스의 화. 아킬레우스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펠레우스 왕의 아들입니다. 테티스는 갓 태어난 아킬레우스의 한쪽 발목을 꼭 잡고 저승에 있는 강에 담갔습니다. 이 강에 몸을 담그면 절대 상처를 입지 않는단다. 아킬레우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아킬레우스는 씩씩하고 강하게 자랐습니다. 파트로클로스라는 친구와 함께하며 답답한 궁전 생활도 재미있게 보냈지요. 어느 날 펠레우스 왕이 말했습니다. 아킬레우스, 나라를 다스리려면 힘이 필요하다. 파트로클로스와 함께 궁을 떠나 공부하고 오너라.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훌륭한 선생님에게 사냥과 전쟁 기술, 음악, 달리기 등을 배웠지요. 그러면서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킬레우스는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는 트로이와 오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테티스는 신들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다. 테티스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 되겠다. 아킬레우스를 섬나라로 보내야겠어. 테티스가 아킬레우스를 숨기는 동안 그리스군에도 신들의 예언이 전해졌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있어야 그리스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스군은 고생 끝에 아킬레우스를 찾아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전쟁을 피해 숨어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요. 테티스의 반대에도 전쟁터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킬레우스, 자네 혼자 전쟁터로 보낼 수 없네. 나도 자네와 함께 가겠네. 파트로클로스가 따라 나섰습니다. 파트로클로스, 자네와 함께라면 어딜 가든 두렵지 않네. 활이 쏟아지고 창이 날아드는 전쟁터라 해도 말이야. 두 사람은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날쌔고 용감한 아킬레우스는 전쟁에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전쟁 중에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지요. 아킬레우스는 아내를 몹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한편 군의 우두머리 아가멤논은 전쟁 중에 신관의 딸을 강제로 아내로 삼았습니다. 신관은 아폴론 신에게 기도했지요. 아폴론 신이시여, 제 딸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아폴론 신은 신관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스군의 전염병이 돌아 군사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어요. 보다 못한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신관의 딸을 돌려보내십시오.
이대로 가면 전쟁에 질 것이 뻔합니다. 아가멤논은 화가 났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알았다. 아내를 돌려보내겠다. 대신 내 아내를 나에게 내놓아라. 아내를 빼앗긴 아킬레우스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칼과 방패를 내던지고 전쟁터를 떠났어요. 그러자 그리스군은 전쟁마다 지고 말았습니다. 아킬레우스, 이제 그만 화 풀고 제발 다시 돌아오게. 파트로클로스가 부탁을 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요. 파트로클로스가 말했습니다. 군사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자네 갑옷을 빌려주면 그걸 입고 내가 대신 싸워보겠네. 그건 안 돼. 너무 위험해.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를 말렸지만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갑옷을 입고 자리만 지키고 있게. 절대 도망치는 트로이군을 쫓아가면 안 되네.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에게 몇 번이나 일렀습니다. 아킬레우스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맨 앞에 서서 용감하게 싸웠어요. 그러다가 그만 트로이군의 우두머리 헥토르의 창에 찔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헥토르는 파트로클로스의 갑옷을 벗겼습니다. 자기 대신 친구를 보내 죽게 하다니 아킬레우스는 겁쟁이로구나. 이 소식을 들은 아킬레우스는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무척 화가 난 아킬레우스는 전쟁터로 돌아왔어요. 파트로클로스를 죽인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 아킬레우스는 성벽에 올라가 성난 황소처럼 소리쳤습니다. 아킬레우스는 트로이군을 무섭게 공격했어요. 겁에 질린 트로이군은 성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성 밖에는 트로이군의 우두머리 헥토르뿐이었지요. 아킬레우스는 헥토르를 사로잡았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아버지에게 보내주게. 헥토르는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천만에, 내 친구를 죽인 자를 곱게 보내줄 수는 없지. 헥토르가 죽은 뒤에도 아킬레우스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시체를 전차에 매달아서 끌고 다녔어요. 며칠 뒤 아킬레우스의 꿈에 파트로클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아킬레우스 고맙네. 자네와의 우정은 절대 잊지 않겠네. 그러니 헥토르를 그만 보내주게. 아킬레우스는 여전히 화가 났지만 파트로클로스의 부탁대로 헥토르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트로이군은 아킬레우스가 이끄는 그리스군에 또다시 쫓기고 있었지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무찔러라. 아킬레우스는 소리치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킬레우스가 풀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헥토르의 동생이 쏜 화살에 발목을 맞은 겁니다. 테티스가 붙잡고 있었던 그 발목 말이에요. 아킬레우스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화를 참지 못한 아킬레우스의 마지막 모습이었지요. 오늘의 동화, 평화를 가져온 소년. 장백산 동쪽에 산이 하나 있고 거기에는 불홀이라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호수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셋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세 선녀는 기분 좋게 목욕을 하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이게 뭐지? 막내 선녀의 옷 위에 붉은 열매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신이 까치를 시켜 보낸 열매일 거야. 막내 선녀는 혼잣말을 하면서 붉은 열매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막내야, 빨리 옷 입어. 하늘로 돌아가야지. 막내 선녀는 붉은 열매를 바닥에 내려놓기 싫어서 입에 물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는 도중에 그만 붉은 열매가 입속으로 쏙 들어가고 말았어요. 열매는 천천히 막내 선녀의 목을 지나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막내 선녀의 뱃속에 아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에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막내 선녀는 몸이 무거워 하늘로 올라갈 수 없게 되었어요. 언니들, 난 하늘로 올라갈 수 없어요. 여기에 머물러야 해요. 언니들이 막내 선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초를 먹었기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거야. 너는 여기 남아있다가 몸이 가벼워지면 하늘로 돌아오너라. 우리는 하늘에 서약을 했으니까 반드시 돌아와야 해. 언니들은 말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막내는 얼마 후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는 하늘이 내려준 아이였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말을 할 줄 알았고 금세 몸도 커졌습니다. 하루는 막내 선녀가 아이를 불러 말했어요. 나의 아들아, 너는 혼란에 빠져 있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태어났다. 하늘이 너를 태어나게 한 거야. 그러니 너는 하늘의 뜻을 마음 깊이 새기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물었어요.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머니인 막내 선녀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배를 한 척 줄 테니 그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가거라. 어머니인 막내 선녀는 아들에게 배를 한 척 주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갔어요. 배는 얕은 개울에 이르러 멈추었습니다. 아들은 배에서 내려 쉴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버드나무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편안하게 앉았어요. 한편 그 지역에 살던 세 종족은 누가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인지를 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았고 모두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물을 뜨기 위해 버드나무가 있는 얕은 개울에 왔다가 버드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소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년의 생김새가 너무나 의젓하고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소년을 발견한 사람은 서로 주인이 되겠다고 싸우는 새 종족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물 뜨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마라. 우리의 다툼을 끝내기 위해 하늘이 사람을 보내셨다. 세 종족들은 곧바로 버드나무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과연 훌륭한 소년이 앉아 있었어요.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세 종족의 대표가 조심스럽게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소년은 어머니가 자기에게 알려준 것을 그대로 말해주었어요. 나는 하늘이 보낸 사람이다.
신이 하늘에서 땅 위를 보다가 다툼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신은 나를 붉은 열매로 만들어 땅 위로 보냈고 그 열매를 먹은 선녀가 나를 낳은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세 종족은 깜짝 놀라며 자기들끼리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훌륭한 분이다. 마땅히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하실 분이야. 그런 분을 걷게 할 수는 없어.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아 팔 의자를 만들어 소년을 그 위에 앉히고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자기들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구를 우두머리로 모실 것인지를 놓고 다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소녀는 세 종족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처녀를 왕비로 맞이하였습니다. 왕이 된 소녀는 여러 종족들의 다툼을 끝내게 하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 이름을 만주라고 불렀답니다. 오늘의 동화 구슬의 빛. 옛날 어느 나라에 한스라는 떠돌이 거지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스는 가족도 집도 없어 이 마을 저 마을로 떠돌아 다녔지요. 배가 고프면 마을 사람들에게서 밥을 얻어먹고 밤이 되면 큰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거지 아이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스는 커다란 나무 아래를 지나게 되었어요. 때마침 아이들이 나무 아래에 모여 즐겁게 놀고 있었지요. 우와, 재미있겠다. 나도 끼워줄래? 좋아, 같이 놀자. 한스는 아이들과 어울려 즐겁게 놀았습니다. 이윽고 해가 저물어 날이 어두워지자 아이들은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게 된 한스는 너무나 외로웠어요. 집집마다 창밖으로 새어 나오는 불빛이 유난히도 밝아 보였지요. 저녁 식사를 하는지 행복한 웃음소리와 함께 맛있는 음식 냄새도 바람에 솔솔 실려왔습니다. 나도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 한스는 슬픔에 잠겨 어둑해진 길을 걸어갔습니다. 배가 고픈 한스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집 외양간으로 몰래 들어갔지요. 더러운 외양간에는 말똥 냄새가 지독했고 닭들이 꼬꼬대거리며 시끄럽게 돌아다녔습니다. 한스는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누워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날이 밝아오자 한스는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길을 비켜라. 왕자님과 공주님이 지나가신다. 어차피 굶어 죽을 텐데 차라리 말발굽에 깔려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한 한스는 길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었지요. 그러자 말이 한스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오, 저걸 어째? 사람이 말에 치였어. 누군가 소리치며 말을 돌리더니 한스에게 달려왔습니다. 바로 이 나라의 막내 공주였지요. 가엾어라, 정신 차리고 눈 좀 떠보세요. 그때 언니 오빠들이 마음씨 착한 막내 공주를 꾸짖었습니다.
귀한 공주 신분으로 더러운 거지를 상대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니? 그렇게 불쌍하면 그 거지 아이한테 시집이라도 가렴. 막내 공주는 매정한 언니, 오빠들이 미웠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막내 공주는 왕에게 거지 아이에 대해 말했어요. 뭐야? 천한 거지 아이를 상대했다고? 아바마마, 거지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목숨보다 공주의 신분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또박또박 데드는 공주의 말을 듣고 왕은 더욱 화가 났지요. 그래서 거지에게 시집이라도 가겠다는 말이냐? 네, 거지에게 시집을 가겠어요. 당장 나가거라. 너 같은 공주는 필요 없다. 왕이 소리쳤지만 막내 공주는 고집을 꺾지 않았지요. 아바마마 말씀대로 궁에서 나가겠습니다. 막내 공주가 궁궐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왕비가 말했어요. 이 칼과 사냥개를 너에게 물려주마. 예로부터 전해오는 신비한 능력이 있으니 어려울 때 도움이 될 게다. 궁궐을 나온 막내 공주는 곧장 한스를 찾아갔습니다. 공주가 정성껏 돌보자 한스는 금세 건강해졌어요. 어느 날 공주가 한스에게 말했습니다. 이 칼을 차고 사냥개와 함께 숲속으로 가보세요. 사냥개가 뭔가를 발견하면 크게 짖을 거예요. 그때 개를 불러 곧바로 돌아오면 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냥 지나치세요. 그런데 개를 불러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곳으로 가서 개가 발견한 것을 가져오세요. 한스는 사냥개를 데리고 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사냥개가 크게 짖었고 한스가 부르자 곧장 달려왔습니다. 개가 이끈 곳에는 보석이 가득했지만 공주가 시킨 대로 지나쳤지요. 얼마 후 개가 다시 크게 짖었고 한스가 부르자 곧장 달려왔습니다. 개를 따라간 곳에는 황금이 가득 든 상자가 있었지만 한스는 이번에도 그대로 지나쳤지요. 사냥개는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개가 목청껏 크게 짖어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번 불러도 개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불러도 돌아오지 않으면 개가 발견한 것을 가져오라고 했지. 한스는 개가 짖고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맙소사! 개 앞에 커다란 뱀이 똬리를 틀고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입에는 태양처럼 빛나는 큰 구슬을 물고 있었어요. 이런 요사스러운 것 물러가거라. 한스는 용감하게 나서서 공주가 준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러자 뱀은 칼의 신비한 능력을 알아본 듯 구슬만 남겨둔 채 스르르 도망쳤습니다. 한스는 그 구슬을 공주에게 갖다 주었어요. 태양처럼 빛나는 구슬이군요. 너무 아름다워요. 공주는 치즈를 담아두었던 낡은 상자 속에 구슬을 넣었습니다. 한스는 숲속에 남겨두고 온 보석과 황금이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공주가 그런 한스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당신만 건강하면 돼요. 저는 보석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공주의 사랑스러운 말에 한스는 더없이 행복했지요. 한스와 공주가 결혼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의 생일을 맞이하여
궁궐에서 성대한 잔치가 열렸어요. 물론 막내 공주와 한스도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궁궐로 갔지요. 막내야, 오랜만이구나. 너도 아바마마의 선물을 준비했겠지. 언니 오빠들이 초라한 막내 공주를 둘러싸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막내 공주의 손에는 작고 낡은 상자 하나뿐이었지요. 왕은 막내 공주가 가져온 낡은 상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막내가 가져온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왕비의 말에 왕은 마지못해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구슬이 태양처럼 눈부시구나. 아바마마, 진짜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답니다. 구슬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늘 행복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동화, 공자의 가르침. 노나라에서 태어난 공자는 3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집이 가난해 어머니는 항상 밖에서 일을 해야 했지요. 어린 공자는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과 예절을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사 때 쓰는 그릇들을 늘어놓고 제사 예절과 몸가짐을 흉내내며 놀기도 했답니다. 공자는 오늘도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우고 날마다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 공자는 스스로 배우고 익혀 학문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서른 살에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았고 마흔 살에는 갈팡질팡 헤매는 일이 없었지요. 공자는 놀기 좋아하고 낮잠만 자는 제자들을 야단치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제자들에게는 가르침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위하는 마음이 없는 듯 보였지요. 공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들이 앞다투어 군대를 키우고 백성을 전쟁터로 내모는데 신하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구나. 남을 아끼는 마음이 없어져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우니 내가 가르쳐 바로잡아야겠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혼자서 가르칠 수 있지요? 공자는 허풍쟁이일까요? 공자는 제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집 안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어른들을 공경하며 몸가짐이나 말을 조심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되 진실한 사람을 가까이 하여라. 그리고 틈틈이 글공부를 하여 지식을 쌓아야 한다. 하나를 지키기도 어려운데 공자는 정말 욕심쟁이이지요? 공자는 늘 사람다운 것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말할 때마다 달랐지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다가 또 어느 날은 남을 아껴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참으로 아리송하지요. 이건 공자도 잘 모른다는 뜻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사람답지 못하다고 야단치기 일쑤였어요. 공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를 잘 대하고 신하는 신하답게 임금을 잘 모시고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을 잘 대하고 자식은 자식답게 부모를 잘 모셔야 나라가 잘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자의 가르침에는
강한 나라를 만드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라에서도 공자에게 벼슬을 주지 않았지요. 공자도 노나라에서 벼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웃한 제나라가 잘 지내자며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뽑아 만든 악단을 노나라로 보냈습니다. 사실은 제나라가 노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꾸민 일이었습니다. 공자는 이 사실을 먼저 알아채고 악단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나라는 얼씨구나 하고 악단을 받아들였지요. 공자는 그 길로 벼슬을 그만두고 노나라를 떠났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벼슬을 버리다니 정말 제멋대로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불이야 불! 마구간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곳에는 공자가 무척 아끼는 말이 있었지요. 제자들은 그 말이 다칠까봐 열심히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나타난 공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느냐? 아끼는 말이라고 하면서 돌보지도 않다니 정말 너무하지요? 공자는 남을 아껴주는 것도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와 형제처럼 가까운 사람부터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효도를 무척 중요하게 여겼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멀리 나가 놀지 말아라. 그리고 놀러 갈 때는 반드시 장소를 알려드려야 한다. 또 형을 잘 따르고 동생을 보살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고 배려해야 한다면서 왜 가까운 사람부터라는 순서를 두는 걸까요? 어느 날 임금님이 공자를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양을 훔치면 그 아버지를 관청에 고발해야 하오. 그러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양을 훔치면 우선 아버지를 숨기고 관청에 가서는 그 아버지를 대신해 자기가 양을 훔쳤다고 해야 바른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닌데 공자의 가르침은 엉터리인 걸까요? 세상을 떠돌던 공자가 드디어 송나라까지 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공자를 없앨 거예요. 공자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군사를 데리고 공자가 있는 곳으로 몰래 다가갔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이를 공자에게 알렸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셨으니 사마한테 너 따위가 나를 없앨 수 있겠는가? 공자는 이렇게 말하고는 침착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행히도 세상을 가르치겠다던 공자의 꿈은 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금님들이 공자를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공자는 나중에 이런 잠꼬대까지 했습니다. 돌아갈 것이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침내 공자는 바람대로 노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남의 삶을 제자들을 가르치며 보냈습니다. 공자를 따르는 제자는 3,000명이나 되었어요. 남을 아끼며 살아야 한다는 공자의 가르침을 제자들은 믿고 따랐지요. 요즘 사람들도 공자가 다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동화 귀신의 아들. 바람운이 시종들을 거느리고 숲을 지날 때였습니다. 맛있는 먹잇감이 제 발로 찾아왔구나.
갑자기 무시무시한 야차가 입을 벌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야차는 사람을 해치는 포악한 귀신입니다. 살았을 때 워낙 지은 죄가 많아서 사람 잡아먹는 귀신의 몸을 받은 여자 야차였습니다. 시종들은 기겁을 해서 달아났습니다. 바람우는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잡히고 말았지요. 야차는 바람운을 동굴로 데려가더니 쩝쩝 입맛을 다셨습니다. 출출한데 이제 슬슬 먹어볼까? 야차가 바람운을 덥석 들어 올렸어요. 산채로 한 입에 꿀꺽 삼킬 참이었지요. 그런데 바람운의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잘생긴 남자는 처음 보는걸? 하며 바람운을 남편으로 삼았습니다. 얼마 뒤 바람운과 야차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바람운을 꼭 빼닮은 아들이었지요. 아들은 야차의 젖을 먹고 자랐지만 어머니를 조금도 닮지 않았습니다. 오, 사랑스러운 내 아들. 야차는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야차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배가 고프면 사람을 잡아먹기도 했어요. 어느덧 아들은 어엿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모습이 자신과 다른 게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께 물었지요. 아버지, 어머니의 입 모양은 왜 우리랑 달라요? 바람운이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 어머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야. 바람운은 자신이 야차와 살게 된 사연을 말해주었습니다. 아, 내가 야차의 자식이라니. 이야기를 듣고 난 아들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지요. 아들은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굴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무리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지만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과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놓아줄 것 같지가 않았어요. 아들은 꾀를 내어 야차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힘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제가 알아야 어머니의 땅을 잘 지키지요. 오,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내 아들. 이 어미의 힘이 미치는 곳은 이 숲 80리뿐이야. 강 건너 저편은 내 힘이 미치지 않는단다. 야차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집을 나가자마자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강을 건넜어요. 숲에 있던 야차가 그 모습을 보고는 쫓아왔습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아들은 강둑에 서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야차는 강가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어요. 아들은 눈물을 머금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나는 야차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야차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들아, 암, 넌 사람이고 말고.
야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아, 너를 위해 한 가지 주문을 가르쳐주마. 발자국 이름을 7번 외치거라. 그럼 11년 전의 발자국도 알아볼 수 있단다. 야차는 마지막 말을 마치더니 그만 심장이 터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아들은 다시 강을 건너가 어머니 야차의 주검을 불태운 다음 양지 바른 곳에다 고이 묻었습니다. 그 뒤 사람들은 그 아들을 야차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야차 아이는 아버지를 고향에 모셔다 드린 다음 혼자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에서 보물을 잃어버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물을 찾아드려야지. 야차 아이는 왕궁으로 달려가 수문장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야차 아이라는 사람입니다. 대왕님의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드리러 왔습니다. 수문장은 야차 아이를 훑어보더니 왕에게 알렸습니다. 신하가 야차 아이를 왕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네가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주겠다고. 왕이 미심쩍은 얼굴로 물었어요. 그러자 야차 아이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11년 전의 발자국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한 대신이 왕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마마, 잘 됐습니다. 저 아이에게 그 괘씸한 말썽쟁이의 이름을 말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자를 간단히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 그게 좋겠군. 아주 좋은 생각이야. 왕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차 아이야, 어서 그 보물을 찾아보아라. 대체 그걸 누가 훔쳐갔는지 말이다. 야차 아이는 먼저 어머니의 무덤 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쳐준 주문을 외웠어요. 발자국아, 발자국아. 그러자 사람의 발자국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발자국은 야차 아이의 눈에만 보였어요. 야차 아이는 발자국을 따라 왕궁을 세 바퀴 돌며 말했습니다. 대왕님,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입니다. 야차 아이는 다시 사다리로 올라가더니 담을 넘어 궁궐 밖 재판소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잠시 앉아있던 야차 아이는 다시 담을 넘어 이번에는 왕궁 안 정원에 있는 연못으로 갔어요. 구경꾼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동안 야차 아이는 연못 주위를 잠시 둘러보더니 연못을 세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연못 속으로 풍덩 들어갔어요. 연못엔 왜 들어가지? 모두들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문득 야차 아이가 두 손에 보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보물을 찾았소?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지요. 너는 참으로 특별한 재주를 가졌구나. 왕도 야차 아이의 재주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때 간사한 대신이 왕의 귀에 또 속삭였습니다. 마마, 저 아이는 누가 보물을 훔쳤는지 알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구슬려서 바른 말만 하는 그 말썽쟁이 대신의 이름을 말하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왕이 야차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보물을 훔친 도둑이 누군지 알겠느냐? 혹시 내가 짐작하는 사람이 맞는지 알고 싶구나. 야차 아이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대왕님, 귀중한 보물을 찾았으니
도둑은 그냥 도둑으로 두는 게 좋을 듯합니다. 왕이 다시 야차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짐작으로는 보물을 훔친 도둑이 이 궁궐 안에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짐작하는 사람이 도둑이 맞느냐? 야차 아이가 여전히 정중히 말했습니다. 대왕님, 이 일은 덮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을 축여주는 물에 사람이 빠져 죽기도 하고 때로는 곡식을 자라게 하는 흙에 사람이 깔려 죽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음식을 끓이는 불에 사람이 타 죽기도 합니다. 왕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간사한 대신이 다시 왕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마마, 말썽쟁이 대신의 이름을 말하게 하십시오. 강제로라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왕이 성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무엄하구나, 도둑의 이름을 말하라. 하지 않았느냐? 네, 반드시 알아야겠느니라. 야채 아이가 한숨을 쉬더니 할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모아주십시오. 왕과 간사한 대신은 서로 눈을 맞추더니 북을 울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야차 아이가 말했습니다. 왕과 백성은 곡식과 곡식을 키워주는 흙과 같으며 목을 축여주는 물과 같고 음식을 끓여주는 불과 같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백성을 위해 바른 말을 하는 대신을 쫓아내기 위해 못된 신하와 짜고 보물을 숨겼습니다. 도둑은 바로 대왕님과 대왕님 옆에 있는 저 대신입니다. 야차 아이는 바른 말만 하는 대신을 쫓아내기 위해 왕과 간신이 보물을 숨겨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차 아이가 말을 마치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난 목소리로 외쳐댔습니다. 도둑왕은 물러가라! 마침내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왕을 몰아내고 야차 아이를 왕으로 모셨어요. 왕이 된 귀신의 아들 야차 아이는 평생 바른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비록 귀신의 몸이었지만 자신을 사랑했던 야차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게으름뱅이 아들. 조지? 조지! 아버지가 불러도 조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자고 아직도 남아있는 잠이 있니? 야단을 쳐도 듣는 둥 마는 둥 조지는 딴청만 비웠습니다. 조지는 책상 앞에만 앉으면 엉덩이를 비비적거리다 어느새 깊은 꿈나라로 가버리지요. 아, 공부도 먹는 것도 다 귀찮아. 매일매일 놀기만 하는 나라는 없을까? 조지의 머릿속에는 엉뚱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러 조지는 청년이 되었어요. 아, 뭐 재미있는 일 좀 없을까? 조지는 여전히 공부도 일도 다 힘들고 귀찮기만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니 하루하루가 심심하고 지루했지요. 조지가 하는 일이라고는 멋있게 차려입고 파티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뿐이었습니다. 조지는 가끔 말을 타고 사냥을 나갔어요. 아, 흰 사슴이다. 조지는 사슴을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흰 사슴만 보면 조지는 끝까지 쫓아가
잡고야 말았습니다. 흰 사슴의 털로 만든 옷을 유난히 좋아했거든요. 뿔은 여러 가지 장식품을 만들어 여자친구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오늘따라 흰 사슴은 잘도 피해 달아났습니다. 조지는 나무 사이로 악착같이 말을 달렸지요. 그러는 사이 땅거미가 내려와 숲을 덮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숨은 거지? 보일 듯 말 듯하던 사슴이 감쪽같이 사라지자 조지는 말에서 내려 캄캄한 숲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때 까르르 까르르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환한 달빛 아래 요정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호숫가로 다가갔어요. 저 요정들 중 한 명과 결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옳지, 저 옷이 없으면 돌아가지 못하겠지. 조지는 요정의 옷 하나를 가시넝쿨 속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잠시 후 요정들은 하나둘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딱 한 명 옷을 잃어버린 요정만 빼고 말입니다. 조지는 옷을 잃어버려 발을 동동 구르는 요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면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조지의 간절한 청혼에 요정은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조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 으슬했지요. 1년 뒤에는 사랑스런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조지의 아내는 집안 살림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조지는 아이를 돌봐주기는커녕 침대에서 빈둥거리기만 했어요. 여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아버님 일이라도 좀 도와드리세요. 이렇게 낮잠만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내는 아무 계획도 없이 살아가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아, 잔소리 좀 그만해. 조지는 아내가 싫은 소리만 하면 소리를 꽥 지르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외출을 한 조지가 가는 곳은 화려한 파티장이었어요. 멋들어지게 차려입은 귀족들이 모여 밤이 깊도록 춤추고 노래하는 곳이었지요. 조지가 파티에 갈 때마다 보석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꼭꼭 숨겨도 조지는 어떻게든 찾아냈습니다. 아내는 파티장까지 쫓아가 남편을 말렸어요. 당신은 파티장에 있을 때 더 행복해 보이는군요. 당신이 저에게 주겠다던 행복이 이곳에 있는 건가요? 그날 이후 조지는 얌전히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또 파티장에 가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조지의 아내와 아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조지는 날마다 아내를 만났던 호수를 찾아가 기다렸어요. 1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던 어느 날 털빛이 하얀 사슴을 만났지요. 아, 너는 언젠가 내가 쫓던 그 사슴이구나. 내 아내가 있는 곳을 가르쳐 줄 수 있겠니? 그러자 사슴은 조지에게 등을 내밀었습니다. 조지를 태운 사슴은 하늘로 번쩍 날아올라갔어요. 사슴은 어느 커다란 성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조그만 사내 아이가 뛰어나왔어요. 오, 사랑스러운 내 아들, 엄마는 어디에 있니? 아빠, 엄마는 지금 거인 할머니한테 붙들려 있어요. 그래? 엄마를 구해 우리 세 식구 꼭 같이 살자꾸나. 조지는 아들과 새끼 손가락을 걸며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산처럼 큰 거인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내가 올 줄 알았다. 요정을 꿰어 고생만 시킨 너를 용서할 수 없구나. 거인 할머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제 아내만 돌려주신다면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돌려는 주겠다만 앞으로 너희 세 식구는 이 성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줄 알아라. 조지의 세 식구는 성에 갇혀 허리 펼 틈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지는 낮잠을 자는 할머니 옆에서 지팡이를 발견했어요. 조지는 아내와 아이를 찾아 지팡이에 태우고 높다란 창밖으로 쌩 날아 달아나 버렸지요. 잠에서 깬 할머니는 부지깽이를 타고 쫓아왔습니다. 요정은 조지를 큰 호수로 그리고 아들을 연꽃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은 백조로 변했습니다. 아니, 요것들이 어디로 사라진 거야? 거인 할머니가 사라지자 호수가 된 남편이 백조가 된 아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이 깊고 너른 호수가 백조와 연꽃을 지키듯 앞으로 나는 당신과 우리 아이를 한평생 보살피겠소. 그러자 백조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호수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세 식구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집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선덕 여왕. 어느 날 신라의 진평왕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째 딸인 덕만공주가 왕의 자리를 물려받아야 했지요. 하지만 여자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이제껏 여자가 왕이 된 적은 없소. 그래도 덕만공주는 왕이 될 능력이 충분히 있소. 신하들은 오랜 회의 끝에 덕만공주를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신라 최초의 여왕이 된 것이지요. 선덕 여왕이 신라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은 당나라에도 전해졌습니다. 당나라는 땅이 무척 넓고 나라의 힘이 세서 이웃 나라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신라를 얕잡아 보던 당나라 왕은 선덕 여왕이 무척 못마땅했어요. 여자가 어찌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이냐. 사람을 보내 신라를 다스리게 해야겠구나. 당나라 왕의 말을 전해 들은 선덕 여왕은 무척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 하셨어. 이런 때일수록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해. 선덕 여왕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왕 마마, 당나라에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선물은 꽃 그림과 꽃이었지요. 당나라 꽃이 모란이 옵니다. 궁궐이 꽃향기로 가득하겠습니다. 신하들은 떠들썩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꽃은 향기가 없을 듯이군요. 선덕 여왕의 말에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꽃이 피면 알게 될 테니 꽃씨를 심어보세요. 신하들은 꽃씨를 들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꽃이 향기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선덕 여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신하가 말했어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하신 말씀이 아니겠소. 꽃이 피면 알 터이니 그때까지 기다려봅시다. 신하들은 꽃씨를 정성껏 심었습니다. 얼마 뒤 탐스러운 모란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모란꽃이 피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신하들은 정원으로 달려갔지요. 어디 한번 향기를 맡아볼까? 어? 아무런 향기도 나지 않잖아?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신하들은 선덕 여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왕마마, 모란꽃은 화려하기만 할 뿐 정말 향기가 없습니다. 그러자 선덕 여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신하가 말했습니다. 여왕 마마께서는 모란꽃을 보신 적이 있는가 봅니다. 선덕 여왕은 빙긋 웃으며 당나라에서 보낸 그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꽃에는 벌과 나비가 모여들기 마련인데 이 그림에는 벌과 나비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는 꽃에 향기가 없다는 말이지요. 선덕 여왕은 사물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능력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선덕 여왕은 여유 있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나라 왕은 나를 시험해보고 싶었겠지요. 하여 글 대신에 이 그림을 보낸 것입니다. 꽃은 여왕인 나를 뜻하는 것이고 벌과 나비는 나를 따르지 않는 여러분을 뜻하는 것이겠지요. 신하들은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선덕 여왕이 큰 벌을 내리지 않을까 벌벌 떨었어요. 신하들은 선덕 여왕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선덕 여왕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 잘잘못을 따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라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주세요. 신하들은 선덕 여왕의 너그러움과 슬기로움에 감탄해 외쳤습니다. 여왕 마마, 성은 이 만극하옵니다. 선덕 여왕은 사람을 잘 살펴 지혜로운 사람, 무술이 뛰어난 사람, 마음이 곧은 사람을 가려내어 각각 일을 맡겼습니다. 덕분에 신라는 날로 번창할 수 있었지요. 이보게, 이번에 여왕 마마께서 김효신 장군을 보내어 백제를 무찌른 이야기 들었나? 듣고 말고. 어쩌면 그렇게 신하들의 능력을 잘 알아보시는지 몰라. 선덕 여왕에 대한 소문은 당나라에도 전해졌습니다. 그 그림의 뜻을 알아차린 걸 보면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니야. 당나라 왕은 생각을 바꾸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신라가 작은 나라지만 앞으로는 예의를 갖추고 서로 돕도록 하라. 그 뒤로 신라와 당나라는 서로 많은 문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선덕 여왕은 훗날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통일하는 데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평화롭게 잘 사는지 항상 살펴보았지요. 그 덕분에 오랫동안 백성들에게 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북두칠성 이야기
먼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곳에 새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누나와 그 아래로 남자 동생이 둘 있었습니다. 남자 동생은 알하이, 고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알하이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 남매는 일곱 마리의 뛰어난 말 외에 북쪽에 20만 마리, 남쪽에 수만 마리의 말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알하이는 한번 잠을 자면 3년을 자고 잠에서 깨면 3년 동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알하이는 깨어 있는 3년 동안 주로 사냥을 했는데 수많은 동물들을 사냥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알하이는 잠을 자고 있는데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끄러워서 잠을 깬 알하이는 누나에게 무슨 소리인지 물었습니다. 누나는 귀찮다는 듯이 건성으로 밖을 내다보고는 대답했어요. 북쪽에서 키우는 20만 마리의 말들이 내고 있는 소리야. 걱정 말고 잠이나 자. 얼마 후 다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동생에게 밖에서 나는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러나 누나가 대신 나가서 흘낏 보고 들어왔습니다. 저건 남쪽에서 키우고 있는 말들이 우는 소리야. 그런데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하이는 동생에게 말했어요. 네가 나가서 살펴봐. 동생은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는지 몸을 벌벌 떨었어요. 무슨 일이야? 알하이가 물었습니다. 동생은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면서 떠듬떠듬 대답했습니다. 밖에 군대가 몰려와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 알하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활을 찾았지만 누군가 줄을 끊어 놓았습니다. 화살 또한 부러져 있었어요. 알하이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빨리 일곱 마리의 말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라. 동생은 형 말대로 포위를 뚫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군대가 집 안으로 들이닥쳐 알하이에게 마구 활을 쏘고 사정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군사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알하이를 올려놓은 다음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장작이 다 타도록 알하이는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누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저 녀석을 죽일 수 있는 거냐? 누나는 고개를 저으면서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동생을 죽일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군사들은 하는 수 없이 쇠줄로 단단하게 알하이를 묶은 다음 큰 구덩이 속에 묻었습니다. 군사들은 알하이의 재상과 누나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누나는 괴물의 부인이 되었어요. 알하이는 1년 동안이나 구덩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는 구덩이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보았더니 까치와 까마귀가 울고 있었어요.
알하이가 물었습니다. 너희들 왜 울고 있는 거야? 까치와 까마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구덩이에 갇히기 전에 당신이 잡은 동물의 창자를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굶고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이나 우리나 모두 불쌍해서 이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알하이는 까치와 까마귀에게 큰 새를 불러오라고 부탁했습니다. 큰 새는 구덩이 속으로 깃털을 밀어넣었고 알하이는 그 깃털을 붙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쇠줄은 어떻게 풀지? 밖으로 나온 알하이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눈앞에 사시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알하이는 새를 통해 사시나무에게 줄을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시나무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들은 원래 괴물의 하인이었는데 한 사람은 눈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팔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알하이의 몸에 감겨있는 쇠줄을 풀어주었어요. 알하이는 새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주고 원수를 갚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눈앞으로 일곱 마리의 말이 달리는 게 보였어요. 알하이는 얼른 달려가 말에게 동생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당신의 동생은 바위 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난폭해져서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죽입니다. 알하이는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바위 밑에서 자다가 깬 동생은 다짜고짜 알하이에게 덤볐습니다. 두 사람은 숲이 들로 바뀔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어요. 숲의 동물들은 놀라서 모두 도망쳤습니다. 서로 싸운 지 3년쯤 되었을 때 동생은 비로소 형을 알아보았습니다. 둘은 서로의 손을 잡고 4일 동안 울었습니다. 형, 원수를 갚으러 당장 떠납시다. 형제는 일곱 마리의 말을 끌고 괴물을 찾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고개 넘어 평평한 곳에 앉아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소?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형제는 그에게 말을 한 마리 주고 함께 떠나자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한참을 가다가 영양과 함께 뛰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영양처럼 빨리 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알하이는 그에게 말 한 마리를 주고 함께 떠나자고 했습니다. 네 사람은 고개를 넘었을 때 날아가는 까치의 꼬리에서 깃털을 뽑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도둑질을 연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까치의 꼬리에서 깃털을 뽑아도 까치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손놀림이 정말 빨랐습니다. 알하이는 그 사람에게 말을 한 마리 내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일행은 모두 5명이 되었습니다. 알하이가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한 사람이 바닷물을 모두 마셨다가 다시 뱉어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바닷물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도 말 한 마리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행은 모두 6명이 되었어요.
여섯 사람이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산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알하이는 그에게도 말을 한 마리 주고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하이 일행은 모두 일곱이 되었습니다. 일곱 명은 괴물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괴물들은 알하이 일행에게 술을 주고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남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도둑질이 뛰어난 남자가 술병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진 것은 괴물들의 부하였습니다. 다음 날 괴물들은 말 경주와 활 쏘기, 씨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기장에 나가보니 머리가 45개인 괴물, 머리가 35개인 괴물, 머리가 25개인 괴물, 머리가 15개인 괴물이 선수로 출전했습니다. 먼저 활 쏘기 시합을 하기로 했어요. 고개 샌 너머에 있는 황금 바늘을 맞추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괴물의 왕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알하이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이들 장난입니다. 일곱 고개와 일곱 개의 들판 너머에 있는 바늘을 맞추는 것으로 합시다. 가장 먼저 머리 45개인 괴물이 활을 쏘았지만 여섯 개의 고개에서 화살이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머리 35개인 괴물이 쏜 화살은 일곱 개의 고개를 넘어서 떨어졌어요. 머리 25개인 괴물이 쏜 화살은 겨우 고개 둘을 넘고 떨어졌습니다. 머리 15개인 작은 괴물이 쏜 화살은 두 번째 고개도 넘지 못했지요. 이번에는 알하이가 쏘았습니다. 화살은 정확하게 일곱 고개와 일곱 들판을 지나 바늘에 명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괴물의 왕이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졌다. 내일은 말 달리기 시합을 하자. 다음 날 괴물의 왕은 새 고개와 들판 너머에 말을 풀어놓고 먼저 오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알하이는 일곱 고개와 일곱 들판 너머로 하자고 제안했어요. 괴물 왕의 말은 몇 마리는 죽고 다른 몇 마리는 다른 곳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알하이의 일곱 마리의 말은 모두 달려왔지요. 마지막은 씨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씨름도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괴물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안 되겠어. 저 녀석들을 집안에 넣고 불을 질러야겠어. 괴물들은 알하이의 일행을 없애기 위해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바다로 가서 바닷물을 잔뜩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알하이 일행이 집으로 들어가자 괴물들은 밖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질렀습니다. 불은 사납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물을 많이 마시는 남자가 미리 삼켰던 바닷물을 토해냈습니다. 불이 꺼진 것은 물론이고 괴물의 부하들은 모두 물에 둥둥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괴물의 왕뿐이었어요. 산을 옮기는 사람이 산을 하나 들어 올리더니 산으로 괴물을 눌렀습니다. 괴물을 모두 물리친 일곱 사람은 말을 타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는데 그것이 북두칠성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특별한 눈사람. 하우핑이 창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우와, 눈이다. 맞은편 집에 사는 샤오위도 소리쳤습니다. 우와, 온 세상이 하얘요. 후닥닥 아침을 먹은 하우핑과 샤오위는 쏜살같이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두 친구는 이웃사촌으로 자란 단짝입니다. 새가닥 꽁지가 달린 털모자를 쓴 하우핑과 귀막에 달린 모자를 쓴 샤오위가 딱 마주쳤습니다. 둘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함께 공터로 걸어갔어요. 마을 어귀에는 눈사람 하나가 싱긋 웃고 있었습니다. 저기 눈사람 좀 봐. 입이 삐뚤어졌네. 하하, 모자도 찌그러진 걸 썼잖아. 눈길을 걷는 하우핑과 샤오위는 마냥 싱글벙글했습니다. 샤오위는 새하얀 눈을 쓱쓱 긁어모아 둥글게 뭉쳤어요. 하우핑과 눈싸움을 하기로 했거든요. 눈싸움에 이기려면 눈덩이를 많이 갖고 있어야 해. 샤오위는 열심히 눈을 뭉쳐 한 곳에 모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을 비켜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재빨리 고개를 드니 커다란 눈덩이가 굴러오고 있었습니다. 우와, 내 눈덩이 크지? 하우핑이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치, 그걸로 어떻게 눈싸움을 하니? 왜 못해? 벌써 내 눈덩이를 다 빼앗아갔는걸? 그러고 보니 샤오위가 모아둔 눈덩이들이 온통 짓뭉개져 있었습니다. 샤오위는 크게 화를 냈어요. 그러자 하우핑은 다람쥐처럼 쌩 달아나 버렸지요. 야, 거기서! 샤오위는 하우핑을 쫓아갔고 한참을 쫓고 쫓기던 두 사람은 지쳐서 멈춰 섰습니다. 하우핑, 우리 함께 눈사람이나 만들자. 너랑 나랑 눈덩이 하나씩 굴려서 세상에서 제일 큰 눈사람을 만들자. 샤오위가 두 팔을 커다랗게 모으며 말했습니다. 싫어. 나 혼자 만들 거야. 하우핑은 잘난 척 입을 셀쭉거렸어요. 혼자 만들면 무슨 재미야. 같이 만들면 더 크게 더 빨리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만들면 뭐해? 내 맘대로 만들지도 못하는데. 난 혼자서 아주 멋있는 눈사람을 만들 거야. 하우핑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습니다. 바보, 맘대로 해. 난 저기 가서 딴 친구들이랑 만들 거야. 샤오위가 돌아서자 하우핑이 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까지 나를 따돌리려고 하는 거야? 하우핑이 울상을 지었어요. 그러고는 보란 듯이 눈덩이를 짓밟아댔습니다. 혼자 멋있는 눈사람을 만들겠다는 건데 왜 내가 바보야? 하우핑은 화가 나서 주먹을 쥐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친구들한테 갈 거면 당장 가버려. 샤오위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짤짤맸어요. 하우핑은 화가 나면 정말 무섭거든요. 게다가 조금은 괴짜 같은 모습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지요. 하지만 하우핑이 못된 친구가 아니라는 걸 샤오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왁자지껄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새 동네 아이들이 모두 모였나 봐요. 아이들 잔치가 벌어진 듯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하우핑은 쌓인 눈 위에 발자국을 내어 꽃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니. 하우핑,
참 대단하다. 샤오위는 하오핑을 달래려고 자꾸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하오핑은 콧방귀만 뀌어댔어요. 하오핑, 우리도 저기 가서 같이 놀자. 싫다고 했잖아. 난 혼자 있고 싶으니까 너 나가서 놀아. 샤오이는 할 수 없이 슬그머니 돌아서서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샤오이는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놀았어요. 커다란 눈덩이를 끙끙대며 굴리느라 손이 시려운 줄도 몰랐지요. 어떤 아이들은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눈싸움을 했습니다. 뛰어다니다 목이 마르면 혀를 날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아먹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골목 저 골목마다 아이들의 발자국으로 가득 찼습니다. 얘들아, 눈사람 만드는구나. 담임 선생님이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느 편이 큰 눈사람을 만드나 시합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눈사람을 만들 거예요. 아이들이 저마다 소리쳐 대답했습니다. 정말 재미있겠다. 샤오위, 하오핑은 어딨니? 하오핑은 혼자 놀고 있을 거예요. 샤오위가 우물쭈물하자 옆에 있던 친구가 냉큼 손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눈사람이 차츰 모양을 갖추어 갔습니다. 한 친구가 집으로 뛰어가 밀짚 모자를 가져왔어요. 이 나무 막대로는 팔을 만들자. 또 한 친구는 단추 두 개를 가져다가 눈 자리에 박아 넣었습니다. 조그만 돌멩이는 입 자리에 박아 넣었고요. 하지만 아이들은 금세 눈사람 만드는 걸 재미없어 했습니다. 얘들아, 배도 고픈데 이제 그만 집에 가자. 한 친구가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귀여운 눈사람을 만들었구나. 어느 틈에 선생님이 아이들 곁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사람이 조금 추워 보이지 않니? 얘는 뚱뚱해서 맞는 모자도 없고 옷도 못 입어요. 한 친구의 말에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힘을 모아 정성껏 만들었으니 이 눈사람은 겨울 내내 참 행복할 거야. 그런데 얘들아, 하오핑이 만든 눈사람 봤어? 하오핑이요? 하오핑이 어디 있는데요? 아이들은 선생님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새하얀 앞치마를 두른 나무가 공터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양손에 달콤한 생크림 케이크를 들고 말이에요. 다가가 보니 앞치마며 케이크 모두 하얀 눈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우와, 하오핑, 우리를 위해 빵집 아저씨를 모셔왔구나. 샤오위의 말에 하오핑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나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한데 모여 놀 때 혼자 남은 하오핑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하오핑이 아니었다면 이런 특별한 눈사람은 만들지 못했을 거야. 아이들은 서로 바라보며 한방눈처럼 환하게 웃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행복의 땅. 옛날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로마군을 피해 산으로 옮겨갔어요. 남자들은 짐을 지고 여자들은 아이를 업고 갔지요. 양떼를 몰고 가거나 나귀를 타고 가기도 했습니다. 엘리엇도 남동생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산에서 사람들은 포도와 올리브 농사를 지었습니다. 양도 치고 염소도 먹였어요. 우리 모두 참고 견디면 행복한 날이 올 것입니다. 토요일이면 한자리에 모여 랍비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엘리엇은 포도 농사이건 올리브 농사이건 닥치는 대로 남의 일을 도왔습니다. 덕분에 오르지 않아 젖자는 양을 두 마리 살 수 있었지요. 그러나 다음에 가뭄이 들자 땅이 메마르고 양에게 먹일 풀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엘리엇은 이삭과 함께 풀을 찾아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지만 풀이 많지 않아 하루 종일 양들을 풀어놓아도 젖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엘리엇은 하루 일을 마치고 여느 때처럼 양들을 풀어놓았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양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엘리엇은 산 고비고비를 돌며 찾아 헤매다가 어두워져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양이 없어졌으니 이제 우린 어떻게 사니? 누나,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양을 또 사올게. 이삭은 누나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엘리엇과 이삭은 늦은 저녁을 먹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막 잠이 들려는 순간 희미하게 양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엘리엇이 화들짝 놀라 뛰어나가 보니 양들이 젖이 퉁퉁 불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풀을 잔뜩 뜯어먹은 모양이야? 엘리엇은 반가워 양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다음 날 엘리엇과 이삭은 양들의 젖을 짰습니다. 양젖은 유난히 고소하고 한 잔만 마셔도 배가 불렀어요. 양젖으로 버터와 체제도 만들어 팔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것들을 먹은 사람들은 금세 건강해졌답니다. 양들은 아침마다 사라졌다가 저녁이 되면 젖이 퉁퉁 부른 채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양들이 어디에 갔다 오는 걸까? 이삭은 몹시 궁금했습니다. 분명 풀이 많은 곳일 거야. 한번 따라가 봐야겠어. 안 돼, 이삭. 로마군이 나타나면 어쩌려고 그래? 엘리엇이 이삭을 말렸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이렇게 양들이 주는 것만 받아먹을 순 없잖아. 난 꼭 따라가 볼 거야.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이삭은 살그머니 방에서 나와 양들을 풀어놓았어요. 양들은 험한 바위산을 넘고 가시 덩굴을 지나갔습니다. 이삭은 양들을 놓칠 새라 넘어지고 구르고 미끄러지며 숨가쁘게 따라갔습니다. 지푸른 나뭇숲을 지나자 시커먼 동굴이 나타났어요. 양들을 따라 동굴로 들어가니 빛 한 점 없이 깜깜했습니다. 이삭은 눈먼 사람처럼 지팡이를 앞세우고 비틀비틀 길을 더듬어 나갔어요. 드디어 저 앞에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와, 낙원이구나. 이삭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개울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들판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꽃과
풀들이 무성했습니다. 양들이 사자와 장난치고 뱀과 토끼들이 어울려 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삭도 그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했어요. 날이 저물자 이삭은 양들을 몰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내일은 누나를 데리고 함께 올게요.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곳에 한번 들어온 사람은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누나에게 편지를 쓰는 게 어때요? 내일 아침 양들을 따라오라고요. 사람들의 말대로 이삭은 올리브 잎사귀에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한 행복의 땅에 와 있어. 누나도 양을 따라 이곳으로 와. 이삭은 편지를 포도가지에 꿰어 양의 목에 매달았습니다. 편지를 목에 건 양은 혼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머, 이삭이랑 같이 간 게 아니었니? 혼자 돌아온 양을 보고 엘리엇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이삭이 사라진 것을 보고 양들을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대체 얘가 어디로 간 걸까?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갔으면 어떡하지? 다음 날 아침 일찍 엘리엇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님, 하나밖에 없는 제 동생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신탁을 구해봅니다. 엘리엇의 부탁에 랍비는 신단을 차렸습니다. 신탁을 구하려면 양의 피를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엘리엇은 집에 있는 양을 데려와 랍비에게 주었지요. 랍비가 양의 목을 찌르는 순간이었어요. 무엇인가 툭 끊어지며 손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보낸 편지였지요. 어머, 어쩌면 좋아. 엘리엇이 울부짖었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원한 행복의 땅. 신탁은 그런 곳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었을 뿐 그곳에 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어린 왕의 판결. 바라나시 왕국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은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거울 왕자가 이제 겨우 7살이라는 것입니다. 7살짜리 왕자님한테 어떻게 나라를 맡기지? 신하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지요. 왕자님을 시험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합시다. 왕 노릇을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앉힙시다. 신하들은 거울 왕자를 시험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신하들은 사람을 닮은 원숭이를 골라 신하의 예복을 입힌 다음 왕자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왕자님, 이분은 선왕이 계실 때 이름난 관리였습니다. 궁궐을 새로 지을 때 땅 밑 7자의 땅 모양을 알아낼 만큼 짚어보는 일을 아주 잘합니다. 이분을 다시 채용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러자 거울 왕자가 되물었습니다. 원숭이에게 관직을 맡기라고요? 거울 왕자가 한눈에 원숭이를 알아본 것입니다. 이틀 후 신하들이 다시 사람을 꼭 닮은 원숭이를 데려왔어요.
왕자님, 이분은 선왕이 계실 때 옳고 바르게 재판하기로 이름난 법관이었습니다. 이 법관을 다시 채용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대신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거울 왕자가 되물었어요. 원숭이한테 사람의 재판을 맡기란 말이오? 거울 왕자가 대번에 원숭이를 알아본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번엔 누가 봐도 진짜 사람 같은 원숭이를 데려와 말했어요. 왕자님, 이분은 선왕이 계실 때 부모와 노인을 잘 모시어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봤자 원숭이가 사람을 얼마나 잘 모시겠느냐. 거울 왕자가 대뜸 말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자의 슬기에 깜짝 놀랐지요. 이렇게 해서 거울 왕자는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선왕을 모시던 총리 대신 가만히 찬다는 거울왕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참으로 현명한 분이셔. 난 너무 늙었으니 이제 그만 물러나 쉬어야겠다. 가만히 찬다는 벼슬에서 물러나 시골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편안히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이웃에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살았어요. 밭을 가려면 소가 필요한데 어쩌지? 가만히 찬다는 생각 끝에 친구를 찾아가 소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를 빌려달라고? 그렇게 하지. 두 마리를 빌려줄 테니 품삯이나 넉넉히 내게. 친구는 소품삯을 엄청나게 요구했습니다. 가만히 찬다가 높은 벼슬에 있었기 때문에 재산이 많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가만히 찬다는 달라는 대로 품삯을 주고 소 두 마리를 빌려 밭을 갈았어요. 밭을 갈고 난 가만히 찬다는 소들을 몰고 풀밭으로 갔습니다. 일하느라 고생했으니 실컷 먹어라. 가만히 찬다는 소에게 풀을 배불리 먹인 다음 소를 몰고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 부부는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가만히 찬다는 친구에게 소 곱비를 건네주려다 서로 얼굴을 봤으니 내가 메어놓고 가지 하며 소를 외양간에 메어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밤 도둑이 들어와 소 두 마리를 몽땅 훔쳐갔지 뭐예요. 아내가 울상을 짓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할 것 없어. 가만히 찬다한테 소값을 받으면 되니까. 아내가 의아해하자 남편이 빈손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소 곱비를 우리 손에 쥐어주지 않았잖아. 맞아요. 그런 수가 있었군요. 아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침 일찍 친구 부부가 씩씩거리며 오더니 가만히 찬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봐, 어제 빌려간 소 두 마리 어서 내놔. 가만히 찬다는 느닷없는 말에 깜짝 놀랐지요. 여보게, 어제 돌려주지 않았는가? 우리는 소를 돌려받은 일이 없네. 뭐야? 자네 부부가 보는 앞에서 분명히 소 두 마리를 외양간에 묶어놨잖아. 가만히 찬다는 하나하나 설명했지만 친구 부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가만히 찬다는 기가 막혀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어요. 그러자 친구가 자갈을 들고 냅다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왕의 사자다. 바라나시 법에는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자갈을 들고 이건 왕의 사자다라고 먼저 외치면 그 말은 곧 왕명과 같아서 순순히 재판을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가만히 찬다는 어쩔 수 없이 친구를 따라 궁궐의 법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을 지날 때였어요. 앞에 가는 그분, 그 말 좀 붙잡아주세요. 아무 것으로나 때려서 잡아주세요. 달아나는 말을 쫓아오며 마부가 외쳤습니다. 이를 본 가만히 찬다가 재빨리 돌을 던지자 말은 다리를 절며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돌멩이에 다리를 맞아 다쳤기 때문이에요. 잠시 후 마부가 말을 살펴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이게 뭐요? 멀쩡한 남의 말을 다쳐놨으니 말값을 물어내시오. 미안하오. 하지만 당신이 아무 것이든 던져서 말을 붙잡아달라고 하지 않았소? 가만히 찬다가 조금 전에 일을 설명했지만 마부는 말값을 물어내라며 생떼를 썼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갈을 집어들고 외쳤어요. 이것은 왕의 사자다. 가만히 찬다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으로 들어서자 거울왕이 물었어요. 가만히 찬다님이 어쩐 일이십니까? 가만히 찬다의 말을 듣고 거울왕이 이번에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가만히 찬다가 소를 외양간에 메어두었다는데 보지 못했나요? 못 보았습니다. 그럼 곧장 소를 돌려달라고 하지 않고 왜 이튿날 아침에 달려갔나요? 사실 소를 가지고 온 것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곱비를 쥐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거울왕이 친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소를 메어두는 걸 무엇으로 보았나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대답을 듣고 난 거울왕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만히 찬다는 소 곱비를 주인 손에 건네주지 않은 잘못을 했으니 소 두 마리 값을 물어주시오. 그러나 소 주인은 소를 보고도 거짓말을 했소. 그것은 당신의 눈이 잘못을 한 것이니 가만히 찬다는 소 주인의 두 눈을 빼시오. 이어서 거울왕이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마부, 가만히 찬다는 당신이 아무 것으로나 때려서 말을 붙잡아달라고 했다는데 사실이오? 아닙니다.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을 붙잡아달라고 소리친 적은 있나요? 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달아나는 말을 어떻게 잡아달라고 했습니까? 마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못했지요. 이윽고 거울왕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만히 찬다는 말을 다치게 했으니 치료비를 물어주시오. 마부는 혀로 거짓말을 했으니 가만히 찬다가 그 혀를 자르시오. 거울왕이 판결을 내리자 친구와 마부가 가만히 찬다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게, 친구, 내가 잘못했네. 제발 내 눈을 빼지 말아주게. 가만히 찬다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 혀를 자르지 말아주십시오. 가만히 찬다가 조용히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눈을 빼지도 않을 테고 혀를 자르지도 않겠네. 다만 당신들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길 바라네. 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사람의 왕 때문에. 판차라 왕은 나쁜 신하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대왕님,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라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까? 물론입니다. 대왕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소. 그럼 그대가 알아서 잘 하시오. 왕은 매일 흥청거리며 노는 데에만 정신을 팔고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못된 관리들은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여기저기 사방에 도둑이 날뛰었어요.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던 백성들은 마침내 짐 보따리를 쌌습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숨어 사는 게 낫겠다. 백성들은 하나 둘 집을 떠나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성 밖에 혹이 달린 진두가 나무가 있었습니다. 왕은 해마다 진두가 나무에 사는 목신에게 성대한 재물을 바치며 빌었습니다. 진두가 나무 신이시여, 부디 이 몸이 오래오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도록 보살펴 주소서. 하지만 목신은 나란 일이 걱정되었습니다. 저 반차라 왕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구나. 아무래도 내가 다 일러봐야겠다. 어느 날 밤 진두가 나무에 사는 목신이 왕의 침실을 찾아갔습니다. 깜깜한 한밤중에 눈부신 빛이 쏟아지자 왕이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아침 해처럼 빛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진두가 나무에 사는 목신이요. 왕이 백성을 돌보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할 거요. 목신의 말에 판차라 왕은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날이 밝는 대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봐야겠군. 날이 밝자 왕은 농사꾼처럼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신하와 함께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서니 한 노인이 담장에 가시덤불을 치고 있었어요. 노인장, 왜 가시덤불을 치는 거요? 신하가 묻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왕의 신하와 도적들 때문이지요. 가시덤불을 쳐서 그 고약한 관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거라오. 옆을 돌아보니 한 농부가 대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어디 나들이 가시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기에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왜 무슨 일이라도 있소? 왕이 묻자 농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말도 마시오. 못된 관리들 때문에 어디 편히 살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낮에는 숲에 가서 지내다 밤이면 돌아온다오. 왕과 신하는 다른 마을로 가보았어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한 노인이 발을 끌어안고 투덜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 반차라 왕 같은 놈의 가시. 반차라 왕, 어서 전쟁터에서 화살이나 맞고 죽어라. 노인장이 잘못해서 가시에 찔렸는데 왜 왕을 욕하시오? 왕의 신하가 묻자 노인이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이 가시 울타리는 왕의 신하들과 도적 때문에 친 거요. 그러니까 왕을 욕할 밖에 왕이 책임져야 하는 일 아니오? 판차라 왕과 신하가 또 다른 마을로 가고 있을 때였어요.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가 노처녀인 딸과 산나물을 뜯고 내려오다 돌보리에 걸려 넘어져서는 투덜거렸습니다. 반차라 왕이 빨리 죽어야 처녀들이 시집을 가지. 할머니, 임금더러 중매까지 하란 말이오? 신하가 묻자 할머니가 냉큼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 나라가 이 모양인데 종각들이 장가를 가겠소. 또 얼마쯤 가자 이번에는 농부가 죽은 암소를 앞에 놓고 원망을 늘어놓았어요. 반차라 왕도 이 소처럼 칼을 맞고 죽어야 해. 왕이 발걸음을 멈추자
신하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소를 죽이고 왜 왕을 원망하는 거요? 왕이 덕이 없으니 가정의 아내들도 덕이 없지요. 농부는 화풀이라도 하듯 악을 쓰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두 번씩이나 점심을 늦게 가져왔기에 홧김에 소를 괭이로 때렸더니 이렇게 죽었지 뭐요. 아이고 원통해라. 이 일을 어쩔꼬. 왕은 신하를 데리고 또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소젖을 짜다 다친 소 주인이 왕을 저주했어요. 내가 소의 발에 채이고 우유를 쏟은 것처럼 판차라 왕도 칼에 찔려 넘어져라 넘어져. 여보시오, 당신이 소젖을 쏟고 왜 왕을 욕하시오? 왕의 신하가 나무라자 농부가 말했어요. 왕이 백성을 돌보지 않아 가족이 굶주리고 있다고요. 들소젖이라도 짜서 먹이려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 왕을 욕하지 않게 생겼습니까? 산골짜기를 돌아 또 다른 마을로 가는데 암소가 새끼를 잃고 음머음머 슬피 울고 있었어요. 불쌍한 것, 저 소처럼 판차라 왕도 자식을 잃고 울어봐야 하는데. 소 주인이 왕을 저주하자 왕의 신하가 물었습니다. 여보슈, 왕과 소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오? 저 소가 새끼를 잃은 건 왕의 관리 때문이라고요. 제 칼집을 만들려고 송아지 가죽을 벗겨가더니 이게 말이 됩니까? 농부의 눈초리가 하도 따가워 왕은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산기슭 아래서 쉬려는데 까마귀가 개구리를 잡아먹는 게 보였어요. 개구리가 죽어가면서 저주의 말을 퍼부어댔습니다. 판차라 왕도 전쟁터에서 죽어라. 이에 놀란 왕의 신하가 야단쳤어요. 인간 세상의 일에 너 같은 개구리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까마귀의 밥이 되는 건 나라를 잘못 다스린 사람의 왕 때문이라고요. 사람의 왕. 오호, 모두가 내 탓이다, 내 탓이야. 그날 이후 판차라 왕은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착하고 부지런한 왕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달에 간 선녀와 토끼. 옛날 한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농사일을 했지요. 농사가 아주 잘 됐군. 마을 사람들은 남편을 칭찬했습니다. 부인만큼 비단을 잘 짜는 사람은 보지 못했네. 참 잘 어울리는 부부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젊은 부부를 부러워했습니다. 날이 저물자 밝은 보름달이 떠올랐고 부인은 달빛 아래 앉아 비단을 짰지요. 배틀 소리가 울타리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이 밝은 밤이면 부인을 보려고 젊은 부부의 집 앞을 서성거렸어요. 비단 짜는 모습이 마치 선녀 같아. 자네 몰랐나? 저 부인이 원래는 달나라 선녀님이었다는 소문이 있다네. 마을 사람들은 부인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밝은 밤, 부인은 한창 비단 짜는 일에 열중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부인이로군. 바람결에 두렁거리는 소리가 섞여 지나갔습니다. 무슨 소리지? 부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갸우 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이 온통 먹빛으로 변했습니다. 부인은 그만 배틀을 손에서 놓치고 말았어요. 아, 캄캄해. 달님이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소리쳤습니다. 달은 석 달이 지나도록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보, 달이 다시 떠오르게 해주세요. 부인은 비단도 짜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지요. 알았소. 내가 달을 꼭 찾아오리다. 남편은 달을 찾아 열두 고개를 넘고 들판을 지나 높은 산 꼭대기 동굴 앞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토끼가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는 것이었어요. 누가 널 여기에 묶어두었니? 남편은 쇠사슬을 풀어주며 토끼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원래 달에 살던 토끼랍니다. 그런데 못된 들개마왕이 동굴 속에 달을 가두어 놓고 제게 망을 보게 시키고 이렇게 메어둔 거지요. 그렇다면 들개마왕은 왜 달을 가둔 거지? 비단 선녀를 데려와 아내로 삼기 위해서랍니다. 그러자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내 아내를? 들개마왕을 단칼에 없애버릴 테다. 남편은 토끼가 일러준 대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구불구불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며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웬 동굴이 이렇게 길담? 도대체 달은 어디 있는 걸까? 동굴은 빛 한 점 없이 캄캄했지요. 드디어 저 앞에 가느다란 빛이 보였습니다. 빛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달에서 새어 나오고 있었지요. 달 옆에는 온몸이 털로 덮인 짐승이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들개마왕이란 괴물인가 보군. 남편은 숨죽인 채 칼을 치켜들고는 천천히 앞으로 갔어요. 그 순간 들개마왕의 눈이 반짝였지요. 들켰구나. 남편은 풀쩍 뛰어올라 쇠사슬을 단숨에 끊어냈습니다. 달이 달아나려 하자 들개마왕이 화들짝 일어나 달을 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내 남편의 칼이 들개마왕의 한쪽 귀를 휙 베어갔지요. 들개마왕은 동굴이 무너져라 사나운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동굴 앞에 있던 토끼는 등에 달을 태우고 멀리멀리 달아났어요. 내 칼을 받아라. 다시는 못된 짓을 못하게 해주마. 들개마왕은 남편의 칼부림에 떠밀려 뒷걸음질을 했습니다. 남편이 칼을 높이 치켜들어 들개마왕을 치려 하자 요술라 캬캬 캬캬캬 삐용 들개마왕이 주문을 외웠습니다. 남편은 크고 얼룩덜룩한 뱀으로 변하고 말았답니다. 들개마왕은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며 뱀이 된 남편을 그물에 가두어 동굴벽에 매달았어요. 마을에는 다시 밝고 환한 달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어째서 돌아오지 않는 걸까? 부인은 달빛 아래에서 비단을 짜며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끼가 나타나 말했어요. 우리 함께 옥황상제를 찾아가 보아요. 옥황상제님은 분명 당신의 남편을 구할 방법을 알고 있을 겁니다. 부인은 토끼를 따라 옥황상제를 찾아갔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 남편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부인의 사연을 들은 옥황상제는 주먹만한 구슬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건 여의주가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그대의 남편은 지금 들개마왕의 마법으로 뱀이 되었소.
이 여의주를 그 뱀의 입에 물려주시오. 그러면 남편은 평생토록 부인의 곁을 지켜줄 것이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토끼는 부인을 태우고 동굴을 찾아갔습니다. 구불구불 끝도 없이 이어진 동굴 끝에 다다르니 뱀 한 마리가 그물에 갇혀 매달려 있었지요. 토끼가 이빨로 그물을 쏠자 드디어 뱀이 빠져나왔습니다. 부인은 여의주를 꺼내 뱀의 입에 물렸어요. 그 순간 펑 하고 뿌연 연기가 솟아올랐고 잠시 후 무시무시하게 커다란 용이 나타났지요. 용은 부인 앞에 앉더니 굵은 눈물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용은 금세 몸을 일으켜 부인과 토끼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어요. 용을 따라 동굴을 막 빠져나갈 때였습니다. 들개마왕은 하늘의 달을 다시 물어오는 중이었어요. 용이 불을 뿜어내며 들개마왕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용과 함께 엎치락뒤치락 싸우던 들개마왕은 그만 물고 있던 달을 놓치고 말았지요. 달은 하늘 높이 숨겨져 올라갔답니다. 달을 바라보던 토끼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비단 선녀님, 우리도 이제 달로 돌아가 평화로이 살아요. 부인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토끼가 냉큼 부인을 등에 업고는 하늘 높이 올라가 달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자 용도 훨훨 날아올라 달 뒤에 구름 사이로 숨어들었습니다. 같이 지내지는 못해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당신을 지키고 있겠소.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달 뒤편에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를 너나 없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검은 깃털의 화살. 고집쟁이 불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믿다였어요. 믿다는 동쪽으로 가려면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려면 북쪽으로 갔습니다. 무엇이든 거꾸로만 하는 불효자였어요. 얘야, 제발 바르게 살아라. 어머니가 날마다 타일렀지만 그때마다 믿다는 소리를 꽤 질렀습니다. 싫어요. 바르다는 말, 옳다는 말 정말 듣기도 싫어요. 믿다는 공부를 하러 가서도 뒷전에 앉아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때는 벌렁 드러누워 낮잠을 자다가 선생님께 매를 맞고 벌을 서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나쁜 버릇을 고칠 줄 몰랐지요. 하루는 선생님이 몹시 화를 내며 야단쳤습니다. 너 같은 녀석은 더 이상 못 가르치겠다. 앞으로 다시는 오지도 마라.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글방에서도 쫓겨났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어머니는 아들 걱정에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믿다는 어머니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믿다는 더욱 빈둥거리며 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믿다가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 100냥만 주세요. 장사를 해볼래요. 어머니는 걱정이 앞섰지만 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장사는 망하고 돈 백냥만 미치고 말았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믿다가 다시 어머니를 졸랐어요. 도시로 나가서 좀 더 크게 장사를 해볼래요. 지난번보다 돈을 더 많이 주세요. 어머니는 아들을 말렸습니다. 믿다야, 너는 우리 집 외아들이다. 네가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사니? 믿다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집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 주었어요. 믿다는 배를 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집에 홀로 남은 어머니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항구를 떠난 지 7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꼼짝도 안 했어요. 게다가 검은 깃털이 달린 화살이 세 번이나 믿다 앞에 떨어졌습니다. 검은 깃털 달린 화살은 죄지은 사람을 겨냥해서 쏘는 화살인데 뱃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뱃사람들이 밑다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이 배에서 내려야겠소. 까딱하다간 우리까지 안 좋은 일을 당하겠어요. 뱃사람들은 밑다와 함께 있는 것이 몹시 겁이 났던 것입니다. 밑다는 하는 수 없이 배에서 내려 뗏목으로 옮겨 탔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꼼짝 않던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뱃사람들은 밑다를 바다 한가운데 내버려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밑다는 뗏목에 실린 채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섬에 도착했어요. 섬에는 수정으로 된 멋진 궁전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주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찾으셨습니까? 네 명의 어여쁜 여인이 밑다를 맞이했습니다. 오, 세상에, 큰 화를 만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다니. 밑다는 검은 화살에 이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좋아했습니다. 빗다는 궁전에서 맛있는 음식에 비단 옷을 입고 7일 동안이나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이 빗다에게 말했어요. 빗다님, 우리는 수정궁과 지옥을 7일마다 번갈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무섭고 고통스런 지옥에서 7일을 견뎌야 하는데 저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럼요. 기다리지요. 믿다는 망설임도 없이 대뜸 약속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이 섬을 떠나자 믿다는 너무 심심했어요. 아, 따분해. 다른 섬에 가면 더 즐거운 일이 있을지도 몰라. 한번 가봐야지. 밑다는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잘못이라는 것은 깨닫지도 못했지요. 바다를 떠돌던 밑다는 은혜 궁전이 있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알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8명의 여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궁전 생활은 너무나 즐거웠어요. 7일이 지나자 8명의 여인이 말했습니다. 밑다님, 이제부터 7일 동안은 고통의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7일만 기다려주세요. 그럼요. 기다리지요. 밑다는 또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세 잊어버릴 약속을 말이에요. 여인들이 떠난 뒤 밑다는
또 심심해졌습니다. 아, 다른 섬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군. 밑단은 뗏목을 타고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섬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마니구슬로 지은 궁전이 있었습니다. 마니구슬 궁전에서는 18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춤과 노래와 좋은 음식으로 밑달을 섬겼습니다. 7일째가 되자 여인들이 말했어요. 밑달님, 우리는 7일씩 마니구슬 궁전과 지옥을 드나들어야 해요. 우리를 꼭 기다려주세요. 밑단은 또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지요. 하지만 이번에도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황금의 궁전이 있는 섬에 닿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황금의 궁전에서는 32명의 여인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밑단은 황금으로 치장한 옷을 입고 온갖 진귀한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7일째가 되자 여인들이 지옥을 다녀온다면서 꼭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럼요. 기다리고 말고요. 밑단은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약속은 지키지 않았어요. 다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온 밑단은 4개의 성문과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우따라 지옥이었어요. 그러나 밑단은 살기 좋은 큰 도시로만 보였습니다. 수정궁전, 은혜궁전, 마니구슬궁전, 황금의 궁전에서 훌륭한 대접을 받았으니 이 도시에서는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밑단은 지옥문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지옥문은 마니구슬궁전보다 더 화려해 보였어요. 왜 아무도 마중을 나오지 않지? 거드름을 피우며 지옥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나 밑다에게는 멋진 음악소리로 들렸습니다. 죄인 하나가 칼과 화살이 꽂힌 칼 수레를 머리에 인 채 밧줄에 감겨 신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밑다에게는 멋진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밑다가 칼 수레를 이고 있는 죄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그 갑옷 참 멋지십니다. 그토록 멋진 갑옷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시오. 머리에 인 그 연꽃을 나에게 좀 나눠주시겠소? 죄인이 기가 막혀 대답했습니다. 여보슈, 이것은 연꽃이 아니라 칼수레요. 갑옷이 아니라 5개의 밧줄이고요. 그러나 밑단은 막무가내로 졸랐어요. 죄인은 하는 수 없이 밑다에게 칼 수레를 얹어주었습니다. 순간 밑다의 입에서는 지옥이 떠나가도록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연꽃이 아니라 칼 수레잖아? 밑다는 어머니를 애타게 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되찾은 호미값. 철물장수가 창고 주인을 찾아와 부탁했습니다. 여보게, 갑자기 시골에 다녀올 일이 생겨서 말인데 이 호미 500개를 좀 맡아주게. 다녀와서 팔아야 할 것들이니 잘 좀 부탁하네. 잘 보관할 테니 걱정 말고 다녀오게. 창고 주인의 말에 철물장수는 호미를 창고에 쌓아두고 떠났습니다.
창고 주인은 마음씨가 아주 고약했습니다. 저 호미들을 차지할 방법이 없을까? 철물 장수가 맡긴 호미에 욕심이 생긴 창고 주인은 몇 날 며칠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다 문득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지, 그러면 되겠군. 창고 주인은 호미를 몽땅 내다 팔고 그 자리에 쥐똥을 잔뜩 뿌렸습니다. 며칠 뒤 철물 장수가 호미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자 창고 주인이 말했어요. 여보게, 이 일을 어쩌나? 쥐들이 호미를 몽땅 먹어버렸다네. 뭐? 여보게, 그게 무슨 말인가? 철물 장수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안 믿어지겠지만 창고에 가보면 알걸세. 창고 주인은 쥐똥이 쌓인 창고를 보여주었어요. 세상에 쇠를 먹는 쥐가 있다니 할 수 없지 뭘. 철물 장수의 말에 창고 주인은 돌아서서 혼자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물 장수는 골똘히 생각했어요. 이 거짓말쟁이를 어떻게 혼내줄까?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철물 장수는 창고 주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자네 아들과 강가에 가서 목욕 좀 하고 오겠네. 철물 장수는 창고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목욕을 갔습니다. 그런 다음 아이를 가까운 친구네 집으로 데려갔어요. 관가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올 테니 이 아이를 잠시만 돌봐주게. 얼마 뒤 철물 장수가 숨을 헐떡거리며 창고 주인을 부르며 뛰어왔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자네 아들과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매가 날아와서 아이를 채워갔지 뭔가. 매가 아이를 채워가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맹랑한 거짓말에 내가 속을 줄 아는가? 지금 당장 관가에 가서 판결을 내세. 창고 주인이 철물 장수의 멱살을 잡아 끌었습니다. 재판관님, 이자가 남의 아이를 숨겨놓고 매가 채워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창고 주인이 재판관 앞에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철물 장수가 입을 열었어요. 재판관님, 사실은 이자가 얼마 전에 제가 맡긴 호미 500자루를 쥐가 먹었다며 돌려주지 않아서 제가 일부러 꾸민 일입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재판관이 말했습니다. 이자를 여기까지 오도록 한 그대의 지혜가 놀랍구나. 창고 주인은 호미 500자루 값을 당장 돌려주어라. 그러면 아이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철물 장수는 호미 500자루의 값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총각이 만든 바늘. 대장장이만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쇠 망치를 두드리면 작은 바늘은 물론 호미와 낫, 심지어 무시무시한 칼도 후딱 만들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촌장님은 임금님이 보살펴 주시는 분이야. 촌장님 덕분에 우린 모두 부자로 산다고. 대장장이 마을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촌장의 딸이었어요.
존장의 딸은 누가 봐도 빼어나게 아름다웠습니다. 아, 저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는 처음 보네. 세상에, 진짜 선녀처럼 예쁘다. 촌장의 딸을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이 마을, 저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한 총각이 살았어요. 소문은 총각의 귀에도 전해졌습니다. 총각은 아가씨를 마음 깊이 사모하며 바늘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총각, 공연한 짓을 하고 있구먼. 바늘은 대장장이 마을 것이 최고라니까. 사람들마다 혀를 차며 말렸습니다. 그때마다 총각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두고 보세요. 저는 이 바늘로 촌장님 딸과 꼭 결혼할 테니까요. 총각은 쉬지 않고 쇠덩이를 두드렸습니다. 쇠를 뚫을 수 있는 바늘, 물에서도 똑바로 설 수 있는 바늘을 만들 테야. 총각은 가장 단단한 쇠를 골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리기를 수십 수백 번 한 끝에 드디어 바늘을 만들었어요. 바늘은 총각이 원하던 대로 쇠를 뚫었고 물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똑바로 섰습니다. 총각은 이번엔 바늘을 넣을 작은 바늘집을 만들고 다음엔 바늘집이 들어갈 바늘집을 만들었습니다. 바늘집에 바늘집, 그 바늘집에 바늘집. 총각은 이렇게 일곱 겹의 바늘집을 만들었습니다. 총각은 일곱 겹의 바늘집 속에 바늘을 넣어가지고 대장장이 마을로 갔습니다. 대장장이 마을로 갔습니다. 바늘 사세요. 아주 놀라운 바늘이 왔습니다. 총각은 골목을 누비고 다니며 외쳤습니다. 촌장의 집 앞에서는 목청을 가다듬어 더 크게 외쳤어요. 매끄럽고 단단한 바늘이요. 바늘 사세요. 촌장의 딸이 들을 수 있도록 더욱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마침 종려나무 잎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던 촌장의 딸이 외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장장이 마을에 바늘을 팔러 오다니 참 별일도 다 있네. 촌장의 딸이 총각을 부르더니 말했어요. 여보세요, 바늘 장수. 여기는 대장장이 마을이에요. 바늘을 팔려면 다른 마을로 가보세요. 총각은 쿵쿵 뛰는 가슴을 누르며 대꾸했습니다. 아가씨, 이 바늘은 보통 바늘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바늘입니다. 그때 촌장이 딸을 부르며 왔습니다. 얘야, 누가 왔느냐? 촌장은 딸이 낯선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자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물은 것입니다. 이 바늘 장수가 바늘을 팔겠다며 다녀서요. 그래? 대장장이 마을의 바늘 장수라. 촌장은 총각이 팔려는 바늘이 궁금했습니다. 자네가 팔려는 바늘을 한번 보세. 총각은 바로 이때다 싶어 얼른 대답했어요. 이왕이면 많은 사람 앞에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촌장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사람들이 모였으니 바늘을 어서 보여주게.
총각이 일곱 겹의 바늘집을 촌장 손에 놓았어요. 이것이 바늘인가 보구먼. 아닙니다. 바늘이 든 바늘집입니다. 촌장이 손으로 바늘집을 한 겹 벗겼습니다. 이것이 바늘인가? 아닙니다. 바늘이 든 바늘집입니다. 촌장이 다시 또 한 겹의 바늘집을 벗겼습니다. 이렇게 모두 일곱 번을 벗기고 나자 총각이 작은 바늘 하나를 꺼내들고 말했어요. 자, 보십시오. 이것이 제가 만든 바늘입니다. 모두들 깜짝 놀라 탄성을 질렀습니다. 오, 정말 대단하구나. 촌장도 몹시 감탄했습니다. 촌장님, 더욱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총각은 으쓱해하며 물이 담긴 고리 그릇 위에 쇠망치를 걸쳐놓더니 쥐고 있던 바늘로 힘껏 쇠망치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바늘이 쇠망치를 뚫고 물그릇에 똑바로 섰어요. 우와, 저럴 수가. 사람들은 신기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젊은이처럼 훌륭한 대장장이는 처음 보네. 촌장이 칭찬을 하더니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토록 신기한 걸 보여준 이유가 뭔가? 사실은 저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총각이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촌장의 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허허허, 이거 보통 아닌데. 어쨌거나 총각의 재주가 남달라 허락하네. 오랜 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총각의 간절한 소원은 이렇게 작은 바늘 하나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의 동화 도둑과 앵무새. 목면 나무 숲에서 앵무새 두 마리가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목면 나무 숲이 있는 산 위에는 도둑의 마을이 있고 아래쪽에는 착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 앵무새들이 털갈이를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숲을 뒤흔든 회오리 바람에 아기 앵무새 한 마리는 도둑 마을에 떨어지고 다른 한 마리는 착한 사람들의 마을에 떨어져 버렸어요. 도둑 마을 사람들이 아기 앵무새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 녀석을 사티쿰바라고 부르자. 착한 마을 사람들도 아기 앵무새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내 이름은 품바카야. 이제부터 품바카라고 부를게. 사티쿰바는 도둑 마을에서 도둑의 생각과 행동을 배우고 품바카는 착한 사람들의 마을에서 바른 생각과 행동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반사라국의 왕이 숲으로 사냥을 나왔어요. 왕은 신하들과 사슴을 뒤쫓느라 몹시 피곤했습니다. 저 동굴에 들어가 잠시 쉬도록 하자. 동굴에서 쉬고 있는 왕의 일행을 본 사티쿰바가 말했습니다. 젊은 왕이 낮잠을 자고 있다. 빨리 왕의 보석을 훔쳐야 해. 그러자 요리사가 쏘아붙였습니다. 이 바보야, 왕의 보석을 훔치기가 쉬운 줄 아니? 왕이 잠결에 앵무새와 요리사가 말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 녀석들은 도둑이로구나. 왕이 눈살을 찌푸리며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여긴 도둑의 소굴이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겠다. 왕이 말에 오르자 사티쿤바가 소리쳤습니다. 칼과 창을 들어라. 저기 반사라국 왕이 달아난다. 왕과 신하들이 산 아래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일하러 가고 앵무새 품바카 혼자서 반갑게 왕을 맞이했어요. 대왕님, 잘 오셨어요. 맛있는 과일도 드시고 시원한 물도 드세요. 고맙다. 아까 윗마을에서 만난 앵무새는 나를 보더니 죽여라 묶어라 하고 소리쳐대던데 너는 참 친절하구나. 왕이 말하자 품바카가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앵무새는 내 형제인 사티쿤바예요. 도둑들과 살다 보니 도둑이 되고 말았답니다. 이처럼 비뚤어지고 쓸모없는 나무는 뗄나무가 되며 곱고 바르게 자란 나무는 들보와 기둥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물려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진정한 슬기로움과 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앞에서 들려드린 어린 왕의 판결 이야기처럼 7살짜리가 왕이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시나요? 아마 모두들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 못지않은 슬기와 통찰력으로 한 나라를 다스린 7살짜리 어린 왕이 있습니다. 바로 거울왕입니다. 어린 왕의 능력을 시험하는 신하들이나 7살짜리 어린 왕이 까다로운 문제를 앞에 놓고 명명백백하게 잘못을 집어내고 그 잘잘못에 대해 공정하게 벌을 내리는 왕의 슬기가 매우 놀랍습니다. 또한 총리 대신을 지낸 사람이 억울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과 똑같이 재판을 받고 어린 왕의 현명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덜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당한 억울하고 망신스러웠던 일에 대해 분풀이를 할 수 있는데도 눈도 빼지 않고 혀도 자르지 않는다며 올바른 생각만을 갖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덕이란 진정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